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요 그라인더 수리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다룬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수리입니다. 자, 그라인더의 머리 부분에 보면 까만색 단추가 있어요. 요 까만 단추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요 그라인더 날을 교체를 할 때 단추를 누르고 이렇게 살짝 돌리면 락이 걸려요. 요렇게 날을 교체하기 위해서 잠금 장치가 요 까만 단추예요. 락 버튼 잠금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사용하시다 보면 뭐 이렇게 부주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안 풀리는 날을 풀르다가 이제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렇게 단추가 분실했어요. 단추가 없어졌죠. 없으면 어떻게 안 돼요. 이 상태로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이 핀이, 잠금 핀이 속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기어 쪽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런 거 어떻게 수리하는지 요런 거 어떻게 수리하는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제품을 수리를 할 건데요. 지금 수리하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지금 얘는 단추가 있는데 얘는 단추가 없어요. 이 플라스틱 캡이 날라갔어요.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그라인더 락핀 세트가 요렇게 부품으로 구매가 가능해요. 제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교체를 할게요. 자, 이걸 교체를 하려면 이 제품을 다 뜯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요렇게 뒤집어서 여기 볼트 4개 풀면 돼요. 자, 요렇게 볼트 4개를 분리하고요. 손으로 잡아 당기는데 잘 안 빠져. 그러면 고무 막치. 뭐야? 이거 뭐야? 자, 고무 막치가 날라갔어요. 고무망치를 이렇게 톡톡톡톡 주변을 때려줘요.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틈이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진 틈을 얇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기어뭉치가 분리가 됐어요. 이렇게. 요 속 안에 들어있거든요. 보면. 그렇지. 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빠집니다. 자, 요렇게. 가까이에서 한번 볼까요? 요렇게 보면, 요게 새 거, 요게 헌 거. 헌 거를 보면 지금 잘 보이실까는 모르겠는데 헌거를 보면 한쪽이 이렇게 사선으로 깎여 나갔어요. 예, 그쵸? 다른 거예요. 사선으로 깎여 나갔어요. 어차피 교체를 해야 돼요. 자, 요 핀 끝에 여기에 고무링 하나 끼워야 돼요. 요렇게 고무링 하나 끼워야 돼요. 고무링 들어있는 거 확인하고 요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자, 요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방향으로 쏙 들어가고, 한 손으로 살짝 눌러주고, 뒤에 요 스프링을 끼워요. 끼우고, 이 단추를 딸깍하고 끼워주면 돼요.
단추를 딸깍하고 끼워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손으로는 잘 안 들어가요. 그렇다면 바닥에 이런 거 쇳덩어리 좀 단단한 거 두시고 단추를 그곳에 올리고 그리고 요거를 쳐야 돼요. 얘를 톡톡톡톡 망치질해서 박아줄 건데 중요한 거는 이 핀이 손상되지 않게 핀이 손상돼 버리면 또 의미가 없어요. 힘 조절 잘 하시고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되고요. 됐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지금 그 핀 끝이 요 단추 머리에 지금 거의 딱 올라왔죠. 이렇게 되면 돼요. 스프링으로 인해서 이렇게 작동이 되고 이렇게 보시면 쏙쏙쏙쏙쏙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요 락핀 교체 작업을 했어요. 이제 다시 조립을 하면 되는데 기왕 분해한 거 요 기어뭉치에다가 이렇게 구리스를 좀 발라줘요. 구리스를 바르고 이렇게 원래대로 조립을 합니다. 자, 요렇게 지금 락버튼 교체 수리가 끝났어요. 이제 얘가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올리고 날을 올리고 얘를 끼워주고 락버튼을 누르고 돌려볼게요. 오, 좋아. 자, 이렇게 락 버튼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다시 풀을 때도 이렇게 락 잠그고 쉽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그라인더에 락핀 락장치 걸어주는 락핀을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사소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렇게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는 부분이니까 알고 계시고 이렇게 교체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부품을 어디서 구해요? 요새는 온라인상에서 부품 판매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라인더 락핀 세트라고 검색하시면 되세요. 얘 같은 경우는 뭐 계양 100SN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100SN 락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부품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쉽게 이제 막 돌아다니지 않으셔도 집에서 컴퓨터로 부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락핀 교체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고 유익한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